다음 날 생후 두 달 된 손자의 재롱으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순하고 잘 울지 않아서 며느리의 친정 가족들이 손자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어머니 김여사의 표정은 언짢아 보입니다. 너무 흔들어 보니까 그럼 좀 덜 흔들어놔. 우리 아시아 장관은 좀 덜 흔들어. 천천만큼만 이래보지 마. 붕 떠가 그래가 막 말은 못하게 또 네 얼굴에 나타났을 거예요. 아무래도 싫더라. 한국 문화하고 베트남 문화 좀 달라요. 엄마 말에 나 애기 잘 못 봐요. 그 재승이 안 사랑해요. 그 나 너무 속상하고 마음 너무 아팠어요. 김여사는 어린 며느리가 손자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며느리는 그래도 엄만데 왜 못 믿나 싶어서 섭섭한 거죠. 친정집 근처에 있는 며느리의 할머니 댁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며느리는요, 가난한 친정 사정 때문에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대요. 달빛이는 며느리 속 몰라서 애타는 김여사는 여기까지 온 김에 이것저것 할머니께 물어볼 참입니다. 우리 며느리 성격은 어떻습니까? 허락 엄마 랑이 내 매 다 다우 그 đói thì nước trà đường với cơ nước cơm đường uống uống nước trà đường cơm đường không đó. 우리 며느리 한국 시집 왔어. 밥을 이렇게 나는 정성들여가 밥을 했는데 밥 먹자. 밥 먹으라 이러면 안 먹어 못 먹고 방에서 다 나왔습니다. 문 딱 닫아놓고 내가 그만큼 내가 싫은가. 나는 밥사만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며느리 나를 받아들이진 않는다. 나도 우기도 써서 울었으니까 주방에 가가지고요. 사돈이 손녀 때문에 울었다니까 아주 미안해하는 할머니예요. 손녀한테 당부도 잊지 않고 김여사한테 간곡한 부탁도 합니다. 한국에 또 와서 아버지하고 엄마 지금 믿어요. 한번 믿어요. 그래서 나 아버지한테 부탁해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아버지하고 엄마 사랑해주세요. 그래, 많이 많이 사랑해준다. 시집 온 지 2년 동안 살아온 얘기 입 꼭 닫았던 며느리가 김여사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대요. 고구마 농사 짓는 밭인데요. 1년에 두 번 수확하는 고구마는 요즘이 제일 바쁜 시기랍니다. 근데요, 며느리는 왜 이곳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죠? 사실 이곳은요, 며느리가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던 곳입니다. 이 해봤나? 나 했어. 이건 나 직업이야. 직업이 뭔데? 직장? 예정에 나 초장이에요. 이 사람 나 밑에. 어린 며느리가 이 밭을 담당하는 조장까지 했다네요. 기특하기도 하지만은 며느리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처음 알게 된 김여사는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아주 야무지게 참 잘하네요. 몇 살부터 했어? 14살부터. 14살부터. 학교는 안 다니고? 안 다니고. 힘들었다. 우리 며느리 힘들게 살아. 많이 울었어. 그냥 밖에 나가 사람들이 봐요. 그 친구 엄마 아빠 있었어. 같이 놀러 가고
맛있는 거 같이 먹거나 없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 엄마 아빠 옆에 그 사랑 한 것 이야기해요. 나 없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새벽 1시부터 고구마밭 일을 했다는 며느리. 사랑에 목이 말랐었나 봐요. 힘들게 그래 일을 해니 발가락도 빠졌구나. 발가락 왜 그래 빠졌나 그랬더니 고구마 물 주는데 더러 물 준다고 물 주니까 발이 빠지더라고. 뭐 심겼나 이러니까 뭔 안 심으니까 물 줬단다. 나 맡으니 물 주러다. 그래 발이 다 빨려. 발가락 하나 지금도 하나 열에 휘져가 있어요. 그 용시고 다니니까 똑바로 있고. 힘들었다 하면서 불쌍하게 눈물이 나요. 저도. 그날 오후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동안 안 해서 그렇죠. 21살 어린 며느리도 제법 요리를 할 줄 안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 고기 파티 잘한다. 우리 며느리 참 잘한다. 이래 잘할 줄 몰랐네. 솜씨 좋다 우리 며느리. 김여사를 위해서 며느리가 준비한 돼지고기 구이에 시어머니는 미소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네. 고맙지요. 어린애 같기만 한 며느리가 아니었네요. 엄마 같이 농사 가고 엄마 다이해 그 예정에나 어떻게 살아고 어떻게 자라요. 오늘은 시어머니가 좋았어요 다? 예 다. 그래요.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이해하면은 세상에 미운 관계는 없는 거예요. 며느리가 준비한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세상에 차려놓은 밥도 마다하던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챙기기까지 합니다. 시어머니 김여사한테는 아마도 며느리 얻은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달콤한 식사 시간일 거예요. 며느라, 오늘 내놔. 엄마가 맛있다 한다. 거듭되는 칭찬에 며느리가 웃습니다. 그럼 안 한다 하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어머니하고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이렇게 웃어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아가, 이거 제일 맛있는 부위다 뭐라. 자, 뭐 봐라. 야, 내가 이거 먹어. 그냥 먹어. 감사합니다. 그래, 맛있게 잘 먹어. 어색하지만 쑥스러우면서도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 한다는 게 참 감동 먹었지요. 좋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씨도 이빨이 한쪽이면 틀 이빨이거든요. 집에서는 저 고기 저는 염무하지만 안 먹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해준 거라고 억지 먹고 이 몸이 상했더라고요. 안 먹으면 서운할까 봐. 고기 구워서 엄마 너무 좋아해. 나도 좋아해. 그 엄마 너무 잘 먹어요. 여행 마지막 날, 고부가 사원을 찾았습니다. 어긋났던 시간을 잊고 이제부터는 잘해보자 하는 의미라는데요. 두 사람의 간절한 바람은 뭘까요? 같이 묵고 말 대화도 하고 고부 시간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자식 부모 자식 간에 뭐 딸처럼 뭐 엄마 아버지 친정 엄마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냈으면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 엄마 생각해 나 엄마 딸 저런 그 날 고마워요. 나중에 한국에 오면 엄마 아버지 나 사랑해 주세요. 쟤 nó thương mình, gắng lo cho nó. Cho tôi gửi con tôi về cho chị, cho anh.
아, 그렇지. 뭐야? 많이 마시고. 21살 어린 딸이다 보니까 친정엄마 걱정이 계속됩니다. 지금은 울지만 다음에 올 때는 부쩍 더 성숙한 딸이 돼 있겠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요, 그 시간만큼 더 가까워질 거예요.